지금 근데 차트를 지금 우선은 형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냐면 지금 잡담 말고 먼저 차트를 먼저 얘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단타 대응하실 분들 우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죠.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은 맵세가 강해요, 형님들. 단타 치실 분들은 지금 진입하고 손절라 여기 잡으셔야 돼요. 그 대신 몰빵은 아직은 하지 말고 1분만 우선 진행하면서 단타 치실 분들만 고려하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우선은 시간봉상 어제 힘 많이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은 어제 쌍바닥 만들고 여기서 올려칠지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 이대로 이제 대응을 할 뿐입니다. 저는 대응을 이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쌍바닥 만들고 올려친 다음에 위에 저항받고 지금 다시 뚫리고 내려왔잖아. 이 상태에서 다시 맞고 떨어졌는데 형님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얘가 지금 내려온 자리 이런 패턴을 만들면 지금 나온 힘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하방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릴 확률이 높은 패턴이에요. 단기적으로. 근데 얘가 추세를 아예 바꿀 거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선을 우선 다시 그어 드릴게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 여기 기준점 잡겠죠. 매물대 잡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매물대 이 자리 잡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우선 여기서 올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떨어져도 다시 반등 금방 올라와요, 얘는. 이런 패턴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맞으면 맞고 한 파동 더 갔다가 이렇게 한번 죽였다가 다시 가면 갔지. 이 자리를 우린 봐야 돼. 이 자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힘을 봐야 돼, 힘을. 저도 이렇게 보면 쪼개서 볼게요. 제가 여기서 형님들한테 단타적으로 여기서 우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여기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 해서 저도 여기서 진입을 했을 겁니다. 이런 자리 전 단타 대응할 때 이렇게 들어가요. 우선은 얘가 한번 맞고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지금 도전하러 가잖아. 그럼 손절라인 잡고 여기서 버티시면 돼요. 손절라인 여기 보이잖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전고 돌파할 확률 높아요.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저항 맞고 있는 거라서 눌리는 거지. 이런 이 패턴 안에 심리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왜 방송 키자마자 잡담해야 될 시간에 형님들한테 빠르게 얘기 올라올 때 얘기를 해줬냐면 지금 단타적으로 형님들한테 잡아줄 자리가 갑자기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바로 그냥 사라 그랬잖아, 여기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자리들이 실시간으로 잘 나오면 형님들한테 즉각즉각 대응을 좀 해주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와버리면 어떻게 대응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패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올라오면 우선 여기까지는 한번더 올라올 수 있는 힘을 갖고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이제 얘가 어떻게 흐름을 그리냐에 따라서 풀 매수를 들어갈지 말지를 우리 판단해야 돼요. 우선 1차적으로는 맞고 눌리고 다시 이 확인하러 가잖아. 전 저점 깨고 슬슬 기어 내려왔지만 얘가 내려온 자리랑 그리고 단기 파동상으로 얘가 만든 패턴상은 한번더 올려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손절라인만 여기 잘 잡고 계시면 돼요. 잽싸게 여기서 빨리 샀으면, 보고 있다 샀으면 돈 버는 거야. 손절라인도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하면 컴퓨터 앞에 그냥 앉아 있어요. 저는 앉아 있어, 그냥 저는. 웬만하면 내가 매매를 단타를 치든 뭘 하든 이런 자리들 나오면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나머지 시드를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자리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일부 어느 정도 단타성으로만 우선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님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손절라인 잘 지키시고 다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도전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저항 계속 받네요. 타이밍이 좋았어. 호랑이나 저나 자리 바꿀 타이밍이 좋았어. 내가 앉자마자 바로 차트 그냥 먼저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로 아시겠죠? 잡담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급했어. 나도 단타적으로 형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수익을 주면 좋은 부분이니까. 알트요? 알트 아직 타점 안 나옵니다. 알트 타점 안 나와요. 알트는 좀 기다리세요. 지금은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얘가 지금 올라온 자리가 여기서 조금 버티기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참고하셔야 돼요. 힘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선 저는 손절라인 여기 밑에 잡고, 근데 지금 얘가 떨어져도요 지금 화끈하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온 힘이 너무 있어서 얘가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면 모를까 한 번에 막 쏟아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번 방 자리 비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알았는데 2번 방에서 어떤 분이 막 이상한 말 하고 나갔잖아요. 1번 방에 계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건 그거야. 그 사람 전 재산 다 잃을 거예요. 그 사람 마인드 보니까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요 하단에서 잡아가지고 수익 났다고 그거 가지고 뭐 실력이 어떻고 막 이렇게 논한 거 같아. 여기서 잡아서 요만큼 먹어서 수익 났다고. 그러니까 웃기지 않아요. 난 그런 거 보면은 같잖아요 진짜로. 여기서 운 좋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먹었는데 이거 먹은 거 가지고 실력을 어떻고 저렇다고 막 따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직 상방 추세를 확실히 완전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형님들은 탑승 자리가 나오면 탈 것이고 저는 좀 지켜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